이제 오늘부터 마가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마가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한 게 거의 한 2년 정도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그 작년 연말서부터 본격적으로 마가복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큰 기대를 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선포할 날을 이제 기다렸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제 참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마가복음의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알려져 있는 요한 마가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그 수신인은 그 로마에 살던 그 성도들인데요. 그 당시 로마에 살던 성도들은 큰 핍박을 당하던 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AD 64년에 로마에서 대화재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그 흉흉한 소문이 번져나갔는가 하면은,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이 화재를 저질렀다. 그런 흉흉한 소문이 이제 계속 이제 번져나가니까 그 당시 황제였던 이 네로가 이런 소문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핍박을 가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가혹한 고문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이런 끔찍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너무나 위축되어 있던 그런 상황에서 그 마가복음은 그 로마에 있는 위축된 성도들을 위해서 쓴 게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이렇게 절망에 빠져있던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마가복음인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나오는 이 복음의 시작이라 할 때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케인데요. 이 단어는 이제 그 시간상의 처음 혹은 기원이나 원리상의 처음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조금 더 드러내면서 이제 이거를 그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입문이다. 이렇게 그 타이틀로서 이제 로마서 1장 1절이 선포가 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여기 나오는 이 아르케라는 이 단어에 주목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과 연관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이 태초에 이 부분을 70인 여기라는 헬라어 성경에서 아르케로 번역을 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지금 이 아르케라는 단어로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게 제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한 대목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단어에 주목을 하는가 하니까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그래 여기 나오는 아르케 이 단어를 사용하던 그 당시 상황 정황하고 지금 이제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인 로마에 살던 성도들의 상황이 그 비슷한 점이 좀 있는 겁니다. 어떤 점이 비슷한가 하니까 자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묶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시작을 선포하시는 그 선포하던 때의 상황을 혼돈과 공허와 허감의 상태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로마 화재 사건의 그 주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핍박당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던 동료들이 죽어나가고 고문을 당하고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 이게 딱 혼돈과 공허와 허감이라는 혼란의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복음을 1장 1절에서 선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이 아르케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뭘 강조하는 겁니까? 너무나 절망적인 그 상황, 수습이 되지 않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아르케의 복음, 다시 말해서 그 창조 이전에 혼돈과 공허와 허감을 잠재워 주시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들의 고통을, 이 혼란을 절대 방치하지 않으실 것이다.
당신들이 지금 이 로마 대화제의 주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핍박당하는 이 혼란의 상태로 위축되어 있지만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앞으로 선포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선포의 의미라는 거, 이거를 1장 1절에서 지금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포함해 가지고 막 마가복음을 선포할 오늘을 그렇게 오래 기다렸겠습니까? 왜냐하니까 지금 이 한국교회의 상태가 그 로마에 있던 위축당하고 있던 그 성도들의 상황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너무 많이 교회가 지금 위축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지방이나 또 서울이나 많은 목사님들을 알고 있고 그분들과 만나고 교제를 하는데요, 저는 지금 너무 두려워요.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강단에서 위축이 돼 있습니다. 뭐 젊은 목사님이건 좀 경력이 있는 관록이 있는 목사님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강단이 너무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위축이 되어 있냐 하니까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선포하든지 간에 그거를 이념으로 받고 그거를 정치로 받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큰 교회는 그런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규모가 작은 교회일수록 바로 예배 끝나면은 직격탄을 날리고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러니까 이 설교라는 것이 저 목사가 내가 생각하는 이거랑 같은 방향으로 하나 두고 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것 같으니까 목사님들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애매모호하게 지금 그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현실 아니면 이게 점점 이제 앞으로 그 심해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시대적인 상황도 지금 뭐 얼마나 지금 이게 어두운 상황입니까? 최근에 그 기생충이라는 그 우리나라 영화가 미국의 아카데미상 4개 부분을 휩쓰는 뭐 그야말로 이거는 뭐 그냥 뭐 이건 뭐 천재가 개벽할 정도로 놀라운 소식이래요. 이게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네요. 그랬더니 지금 뭐 뉴스에 신문에 막 이 영화에 대한 분석으로 막 가득 차 있는데요. 제가 우연히 이 기사와 관련된 어느 글을 머리 기사를 봤더니 제목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기생충의 어둡고 눅눅한 반지하 점점점 세계가 우리 문제였네 빠져들다.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영국의 BBC 뉴스를 인용하는 그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의 수도 서울엔 수천 명이 사는 반지하라는 곳이 있다. 햇빛이 거의 들지 않고 비좁은 곳이다.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방 안을 훔쳐볼 수도 있고 여름은 습기, 더위와 싸워야 한다. 이 공간을 소재로 만들어 놀랍게 히트한 영화가 바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다. 그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요, 영화 자체도 워낙 잘 만들었지만 소재가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소재가 한국의 반지하라고 하는 상징적인 소재로 그렇게 한 게 기발하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요, 지금 세계적으로 빈부격차, 사회적인 양극화 현상 이런 것들이 지금 온 세계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바로 이 반지하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그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국적을 불문하고 영화에 공감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시잖아요. 이 빈부격차나 뭐 양극화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그 중국 우한이라고는 한 지역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지금 이 전 세계를 이렇게 떨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없던 현상이거든요. 저는 그걸 눈으로 목격한 사람 아닙니까? 두 주 전에 LA 공항에서의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그 미국 공항을 많이 들락날락 그렸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풍경이 벌어지는 겁니다. 수속 다 끝내고 2층에서 기다리면서 아래층을 쫙 다 보이는 데서 보니까요, 이 뭐 다 마스크를 하고, 그리고 뭐 저도 경험했지만 쿨룩쿨룩 두 분만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딴 데로 옮기더라고요. 다 두려운 거예요. 특히 이제 이게 중국에서 시작을 해놓으니까 이 동양 사람이라 그러면 지금 막 유럽에서도 더 많이 경계를 한다는 겁니다. 참 다행인 거는 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은 강하지만 그렇게 센 놈이 아니라 그러네요.
이거 뭐 곧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 없어지는 게 이게 무슨 배수입니까? 이제 더 센 놈이 올 텐데요. 막 이 전 세계가 흔들거리는 이런 이 세계적인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조장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벌어질 텐데요. 그 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지금 이 세계적인 혼란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허감의 상태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바꾸어 주셨는데 이 인간의 범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에서 하나님을 다 몰아내버린 이 시대가 막 엄청 막 발전하는 것 같은데 뭐 AI가 어쩌고 뭐 컴퓨터가 어쩌고 무인 뭐 자동차가 어쩌고 막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는데 예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오는 게 이게 또 오늘 우리 시대 아닙니까? 제가 왜 마가복음 1장 1절이 선포를 그렇게 목말라 기다렸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아르케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렇게 허감과 혼돈과 공허와 같은 이 혼란의 시대를 잠재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복음의 아르케, 재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고 계신다. 이걸 선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럼 마가는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갖게 됐을까요? 아니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극심한 혼란을 겪고 이것을 이런 상태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마가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이게 오늘 다루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사실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요 초대교회 선교사에게 큰 오점을 남긴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고 여기 나오는 요한이 그 마가 요한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지금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오래전의 일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겁니다. 근데 이 마가는 그 선교 여행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여행 도중에 중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그 이런 마가의 행동이 초대교회 선교 계획에 큰 지장을 준 것이요.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 이 마가의 동행 문제로 큰 갈등을 일으킵니다. 바나바는 이 마가를 용서하고 다시 데려가자고 주장을 하고 사도 바울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 마가 요한은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둘이 결별을 해버리잖아요. 이게 선교 역사의 사역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게 한 인물이 마가예요. 보통 그 목사님들이 그 분석을 하면서 웃기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뭐 굉장히 그 뭐 깐깐한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뭐 꽁한 데가 있었다. 이렇게 이것들을 분석하는 경우들을 가끔씩 보는데 그건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 당시로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그냥 누구 하나 실수한 걸 그거를 빌미로 목을 치는 그런 정도의 단계가 아니에요. 저 같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도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그 부목사 한 사람이 무슨 실수를 했다고 그때부터 다시는 아무데도 안 세우고 될 곳도 안 가고 그런 일을 저도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도바울이 뭐 꼬장꼬장하고 깐깐하고 이렇게 분석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마가는 결정적인 치명적인 회복이 어려운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가 입장에서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니 그 당시로 지금 사도 바울의 위상을 생각하면은요, 그 영향력이 있던 사도 바울이 낙인을 찍었는데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끝난 인생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었던 마가가 어떻게 마가복음이라는 놀라운 복음서를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대략 한 12년쯤 지난 그 시점에 골로새서 4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그 투옥됐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마가도 함께 갇혀 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리고 특별히 뭘 부탁합니까?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회복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관계가 회복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신뢰하는 인물로 마가가 지금 회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그를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 보니까 5장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마가의 이 변천을 쭉 묵상을 하면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마가는 그 당시 그 로마에 있는 너무나 핍박 가운데 절망하는 그분들에게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대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혼란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복음의 아르케가 된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게 됐냐고요?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완전히 실패한 인생. 그렇게 존경에 마지 않는 사도 바울로부터도 그렇게 내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자기가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되어 이런 놀라운 회복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이 마가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 아르케의 능력, 치유의 능력, 이걸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지금 로마에서 들려지는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소식들이 들려지니까 이 마가복음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고. 당신들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고. 복음은 반드시 이 혼란을 잠재우는 아르케의 능력이 된다는 것. 그래서 1장 1절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 나왔던 중요한 단어인 아르케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오늘 설교 제목을 실패한 인생이 쓰는 승리의 노래라고 정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마가복음을 이제 뭐 한 1년 이상 함께 공부할 것 같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실패한 것 같은 인생, 계속 마음의 그 패배감이 자기를 억누르는 인생, 이게 천지창조 이전의 그 혼란과 혼돈의 상태와 같은 그런 오리무중의 인생들이 모두가 다 아르케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론이 아니라 마가처럼 실패한 그 자리에서 완전히 회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회복을 꿈꾸면서 이제 첫 시간인 마가복음 시리즈 첫날에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꿈꾸자는 겁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접하면서 첫 번째 꿈꾸는 게 뭐냐? 실패한 인생에게 복음은 아르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좀 경험하자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가슴이 아픈 게요, 성도들 중에 이 실패감으로 아파하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처럼 상황에 눌려가지고 위축이 돼 그렇게 주눅이 들어 사는 젊은이들이, 젊은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위축되고 또 스스로가 그 실패감으로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되뇌이며 사는 크리스찬이 너무 많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 잘 믿는 것하고 예수 잘 믿으면 더 이상 실패가 없다는 것하고 이게 다 맞지가 않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더 이상 실패가 없고 고난이 없는 자리로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발상을 좀 바꾸자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야말로 이 복음의 아르케를 경험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난을 접할 때 이 생각의 발상을 좀 바꾸자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축복이고 고난이 있으면 이게 무슨 피해야 되는데 그냥 재수 없이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비복음적이에요. 바로 어젠데요, 그 포항공대 그 포스텍이라 그러죠, 포항공대 총장님의 인터뷰 기사를 읽었더니요, 이분이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데 미국의 그 구글 본사를 방문했다가 그 자기가 경험한 감동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구글에서는요, fail fast, 빨리 실패해라, 이게 이런 독특한 철학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구글을 방문했더니 곳곳에 그 포스트 하나가 붙어 있는데요, Think big,
Fail faster, do it now. 아, 이게 그 F 발음이 많아가지고 발음이 되기 힘들어서 화면으로 제가 좀 띄워달라 그랬습니다. 쟤 헬라어야 뭐야 이러는 분이 계실까 봐. 그 구글 본사에 이 포스터가 이게 왜 저게 여러 군데 붙어 있을까요? Think big, fail faster, do it now. 그러면서 이제 그 총장님 인터뷰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실패를 인정하면 파티를 열어주고 빨리 실패하면 상도 준다더군요. 실패를 경험의 일부로 생각하면 더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다는 게 구글의 생각입니다. 제가 어제 오전에 이 기사를 읽으면서 구글에서 그 실패를 보는 생각의 발상이 다르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실패한 인생은 내쳐야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걸 접목하자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더 이상 실패 없다 이런 이상한 소리 듣지 말고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실패야말로 복음의 아르케를 경험하는 재료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어제 오전에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옛날에 그 어른들 부르던 찬양이 하나 툭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무슨 뜻입니까?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실패가 못자국 난 손으로 상징되는 주님의 복음을 의지하는 도구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보니까요, 그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라는 이 말의 순 우리말에 여러 가지 어원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제가 읽었는데요. 이 아름답다라는 말의 순 우리말이 말의 여러 어원 중에 하나가 아름답다라는 것은 이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 아름답다는 아름다움이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한번 내용을, 그 글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알아본 사람, 아름을 경험한 사람, 이 알아본 사람, 그러니까 막 병으로 아프고 내가 지금 병을 앓고 있다는 그 아름이에요. 그 알아본 사람, 아름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참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끙끙 앓는 것은 아픔이고 그 아픔은 상처가 되고 상처는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름의 흔적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픔밖에 없어 보이는 우리네 인생도 진주조개처럼 아픔과 상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낳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이거는 반쪽짜리 진리예요. 여러분, 이 아무나 아름이 그게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현실을 보면요, 이 아름이 추함으로 연결되는 거, 아름이 초라함으로 연결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모든 아름이 이게 아름다움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이 아름이 아름다움으로 성화될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 아르케가 우리 중심에 있을 때 가능한 게 아름이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제가 이 강단에서 하는 간증이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과거에 내가 아팠던 것, 내가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움이 되는지 이게 뭐 다 간증해 준 내용 아니냐고요. 지금도 아파요. 지금도 앓고 있거든요. 이 시대 목사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름이에요. 누가 뭐 괴롭히지 않아도 그냥 사는 게 아름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이 제가 해야 되는 놀라운 인생의 숙제가 뭡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름을 추함으로, 초라함으로, 열등감으로 전락시키지 아니하고 아르케라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픈 가슴 아리를 아름다움으로 바꾸어낼 책임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요즘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의 60대 이상의 그 브라보 시니어 또 행복한 모임이 어른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요, 참 뭐가 마음이 아프냐, 이 어른들의 아픔이 보여요. 나이 들어가시는 모든 어른들은 다 아픕니다.
젊은 시절이 화려했던 분들일수록 더 아파요. 이번에 제가 미국 멕시코 다녀오면서 아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옛날 스케줄대로 살면 내가 이거 죽겠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요 LA 집회 저녁 집회까지 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밥 먹고 바로 공항으로 가가지고 밤 12시 반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새벽 5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집으로 떡달같이 와가지고 샤워하고 오전에 화요일 오전에 순장만은 인도했던 체력이 저였습니다. 강철 체력이었거든요. 이번에 주일 집회 끝나고 월요일 날 가는 비행기를 잡았다가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뭐하러 집회 끝났는데 내가 하루를 거기서 머물러, 그래가지고 주일 밤 비행기를 12시 11시 얼마 비행기를 제가 잡았다가 지금까지 아파요. 지금까지 공항에서부터 아프더니 지금 두 주가 지난 지금까지 아파요. 그 내가 이번에 뼈저리게 느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는데요, 내가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 같은 그 젊음의 싱싱함이 이제 없어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좀 서글퍼져요. 그러면서 우리 어른들의 슬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60대가 넘어가시고 70대가 되시고 80대가 되시는 분들의 이 상실감이 이게 얼마나 크겠는가, 그게 너무 와닿아요. 그 요즘에는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저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기도가 점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들의 아름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려놓아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주목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고 은퇴해야 되고 하는 이 모든 아름이 초라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저들의 아름이 인생의 아름다움으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아르케가 저들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도요 은퇴 이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의 노후가 초라함으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복음의 아르케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아름이 아름다움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삶 속에서 계속 우리가 경험을 해야지만 내가 초라해지지 않는다는 것, 실패자 마가가 이 주옥 같은 마가복음을 쓸 수 있는 원동력을 거기서 얻었다면 우리의 실패도 그렇게 아름다움으로 승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사실을 세상에 전하자는 게 어떤 사실입니까? 실패한 인생에게 복음은 아르케의 능력이 된다는 내가 경험한 그 사실을 세상에 좀 알리자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가의 귀함 아닙니까? 오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막 온 세상이 다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절망적인 너무나 혼란스러운 소식이 전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지만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 때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은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예요. 굿뉴스. 이 유앙겔리온의 단어의 그 유래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예전에 있는데요, 주전 490년경에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마라톤 평야에서 전투를 벌이던 이 아테네 군사들은요 그 당시 절대 열세예요. 이게 이길 수가 없는 그 상황인데 그 아테네 군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 당시 아테네 시민들은 이 전투 결과에 막 가슴을 졸이면서 이 결과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 당시 전쟁에서 패하면은 그 패한 나라 사람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니까 자기들의 운명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전투가 어떻게 되느냐고 노심초사 지금 기다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니까 한 병사가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사적을 다해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사적을 다해 달려가가지고는 한마디로 외쳐요.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 한마디를 선포하고는 쓰러져 죽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이 기쁜 소식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의 유래도 여기서 나왔지만요,
이제 그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의 의원이 마라톤의 유래가 또 여기서 나왔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이 있다. 우리는요 이 젊은 병사예요. 우리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절망하고 모두가 다 한국교회 끝났다 그러고 모두가 다 이제 희망 없다 그러고 모두가 그렇게 우울해 쓰러져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유앙겔리온 이 기쁜 소식 굿뉴스. 저는 이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막 전율을 불태우게 되더라고요. 어떤 경우라도 내가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좌절했다가도 회복이 될 것이다. 왜? 나에게는 이 병사가 가진 사명이 있거든요. 이 굿뉴스를 전해야 되거든요. 제가 절망해가지고 우울증 걸려 죽어버렸다. 이것만큼 불경한 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내는 거거든요. 어제 절망했는데 오늘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만드는 이 아르케,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르케의 복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로마서를 함께 살펴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아르케의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끝내시면 안 됩니다. 그 경험한 아르케를 가지고 선포해야 돼요. 그 로마 병사, 그 아테네 병사처럼 우리가 승리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님이 승리하셨다고, 우리는 이렇게 절망하고 넘어지지 않는다고. 이 마가복음의 구조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중간쯤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유대인을 대표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렇게 하고 마가복음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이 1장 1절에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이 놀라운 선포가 중반쯤에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를 통해서도 선포가 되지만 마가복음 끝부분에서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로마의 권력자 백부장의 입에서 이 선포가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가복음 이렇게 끝나요. 뭘 의미합니까? 복음의 확장입니다. 우리 시대에 범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는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걸 확장시키지 않고 가두어 두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이 가슴을 벅차게 하는 도전이 되고 꿈이 되고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일어서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좌절하면 안 됩니다. 좌절했다가도 빨리빨리 회복을 하셔야 돼요. 이건 저한테 하는 다짐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끝낼 무렵에 한 젊은 부부가 불쑥 떠올라졌는데요. 바로 한 두 달 전에 송구 영신 예배 때 나와서 축하하고 축복하고 또 그때 내용도 읽어드렸던 그 부부예요. 임신 중독과 함께 귀하게 얻은 아기가 구순 구개열이라고 입술과 인중과 입천장 잇몸이 갈라지는 병을 앓고 있는 이 아기를 키우고 있는 젊은 부부의 고군분투를 들어보세요. 빠는 힘이 부족한 아이에게 먹이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와 아이는 매일 땀이 범벅이 될 정도로 구순 구개열 전용 젖병으로 연습하고 먹이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간증 과정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낙심, 끊임없이 찾아오는 마음의 좌절, 그 우울한 것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지치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기와 씨름하는 그 어려운 중에서도 특세기간에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위로하심에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내었습니다. 모든 사방이 막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때에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젊은 자매를 응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후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그 아이 그렇게 무너질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응원해야 돼요. 밀어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이 젊은 부부뿐입니까? 오늘도 이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주일마다 함께 모이는 거 아닙니까?
복음으로 그를 응원하고 말씀으로 그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아르케의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이것들이 마음속에 전달이 되고 매주일마다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뚜벅뚜벅 달려나가고 이제 마가복음을 공부하는 내내 이 놀라운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